홍어거리네요. 홍어, 홍어. 네, 여기가 그 유명한 홍어거리래요. 나주를 대표하는 명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홍어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집중, 집중. 지금부터 홍어 요리 풀코스 나갑니다. 색다른 별미, 홍어 튀김. 노릇노릇하게 부친 홍어 전. 홍어와 매콤한 양념의 만남, 홍어 무침. 홍어 요리예요? 네, 다 홍어예요. 뭐 먼저 먹는 걸 추천하시나요? 저희는 무침부터. 네. 무침부터? 네, 새콤달콤하니 맛있어요. 자, 봅시다. 이 정도면 뭐 도전해볼 법할 것 같아요. 다음은 삼합인데 저희 집은 이제 김을 이용해서 싸서 드세요. 이렇게 돼지고기를 올려주시고요. 3년 먹은 홍어김치예요. 홍어를 그 위에 올려주시고요. 드시기 좋게 이렇게 싸서 드시면은 다섯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다섯 가지 맛이요? 네. 이건 그쵸, 김에 쌌으니까 삼합 알파네요. 아, 이제 조금씩 와요. 홍어 이거 맛있다. 드디어 홍어튀김과 홍어전을 맛볼 차례. 자, 뭘 드셨죠? 어, 진짜가 나타났다. 튀김! 어! 홍어다! 홍어다, 홍어, 홍어! 전인가요? 네. 네. 아니, 이게 되게 세더라고요. 비염 나은 것 같아요. 아, 비염 같은 건 남아있을 수 없죠. 다 튼튼한데 요리마다 진짜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